또 일본이야. 아, 일본이 싫어 나는. 요시? 나이스. 오늘 아침에 주니어랑 마리오 했는데 얘 보고 수시래 수시. 어디 갔어? 마리오 월드에서는 수시라고 했잖아요. 물에 사는 애. 그거를 기억하고. 아, 요시야! 요시 타야 돼. 아! 진짜 가위. 가위. 요시 타면 거의 한 번씩 무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 다 먹어버려. 쓸모없는 녀석들. 절로 다 뱉어버려. 아! 여기였지! 여기였지! 와! 요시야! 요시야! 안 된다! 또 여기네. 눈 빛나는 거 봐, 저게. 거북이. 거북이 눈 안에. 난 거북이가 싫어! 비열한 녀석, 얼굴은 귀여워 보이는 척 하지만 저게 더러운 녀석들입니다. 마리오에서 제일 더러운 녀석들이 바로 저 거북이 녀석들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 자, 타고. 자, 뱉어버려. 꽃! 아니야, 꽃 필요 없어. 요시의 혓바닥으로 싸우면 되기 때문에. 나는 게 더 낫죠. 아, 그럴 줄 알았죠. 한두 번 속나. 안 통하지. 먹어버려, 그냥. 다 먹어버리라고, 요시야. 너의 밥이야, 다. 이거 뭐지? 왜 저기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놨을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폭탄도 먹든가? 와, 가시는 못 먹네. 요시 입에 가시가 아직 있어. 팍! 가시랑 이제 거북이 같은 딱딱한 종류는 못 먹고.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다. 폭탄도 먹어버린다. 아예 소화를 시켜버리네. 아, 죽을 뻔했다. 속을 뻔했어. 끝! 오, 낙사. 망치까지 먹어버리겠다. 헛. 하하, 바로 타기. 대포도 먹나? 와, 대포까지 먹어버리네. 간단하구만. 응? 예스. 간단. 너무 쉽네. 매운맛이 필요하다고. 기다려봐.